어깨를 돌린다, 어깨를 돌 이렇게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30년간 백스윙 연구에 온 백스윙 연구소의 신소장입니다. 제가 레슨을 오늘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몸이 굳어서 턴이 안 돼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더 도세요, 도세요 해도 잘 안 돌아가요. 몸이 굳었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보면은 진짜로 굳어서 못 움직이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굳어 있으려면 진짜로 석고처럼 기부스를 해가지고 굳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턴하는 방법이라 그래야 될까를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꼭 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턴이라는 거는 일단 몸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는 거. 가장 쉽게는 내가 턴이 되나 안 되나는 앞으로 나란히를 해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옆으로 돌아보세요. 이렇게가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안 되시는 분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뭐 없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서 그 손을 같이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된다면 턴이 무조건 되시는 분입니다. 체크를 해보시고 아, 난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세요. 저 유형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 골반이 회전을 이렇게 하실 때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위라 그러죠. 다리가 많이 밀려 있죠, 오른발이. 근데 이런 거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체중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오른쪽으로 체중을 보내다 보면 이렇게 밀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밀리게 되니까 밀린 만큼 턴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턴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만큼 팔을 또 많이 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버스윙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과도하게 힙을 돌리라고 많이 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왼쪽 힙이 더 왼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왼쪽 힙이 왼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이거 체중 이동이 안 되지 않나요? 라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처음에는 안 가는 것 같지만 팔이 올라가고 회전이 되면 체중은 이 안에 와 있거든요. 오른쪽 안에. 처음부터 과도하게 100%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회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엔 과도하게 해보고 일단 해봐야 이 몸이 돌아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요것만 돌리셔도 백스윙이 거의 반 이상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유형인데요. 어깨를 이제 많이 돌려라, 많이 돌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굳어 있으니까 어깨를 돌려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백스윙을 하고 어깨를 돌린다, 어깨를 돌린다, 어깨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어깨를 많이 돌렸죠? 정말로. 근데 그거 치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칠 수도 있고, 머리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칠라 그러면 뒷땅이 나고 헤드도 많이 열리게 되죠. 말은 잘 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많죠. 어깨는 이 가만히 서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체를 잡은 상태에서 어깨만 이렇게 돌려보세요. 저도 뻣뻣한 스타일인데 이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하체가 잡힌 상태에서 이만큼 돌아가신다면 굉장히 유연한 편이고요. 하체를 잡은 상태에서 어깨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어깨의 최대 턴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 이후에 어떤 걸 쓰냐? 그 이후에 골반 턴인 거예요. 어깨를 너무 과도하게 넣지 말고, 첫 번째 유형처럼 골반을 같이 턴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깨가 벌써 여기 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턴할 때 주의하실 게, 이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밀려있지 않게. 오른쪽 무릎은 계속 같은 위치에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 무릎을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드는 거죠. 어깨는 아까 말한 대로 이만큼. 골반 턴.
이게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치는 거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골반이 돌고 절대로 오른쪽 바깥쪽으로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백스윙을 들고 쳐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편하게 턴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윙도 모션도 훨씬 간단해지면서 세게 칠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의 목적은 세게 멀리 똑바로잖아요. 멀리 똑바로를 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체를 잘 활용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어이, 안 맞네.